싫어해? 네 누나. 왜? 누나답지 않아요. 배울 게 없어요 누나.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전 뭐 어떡합니까. 예, 누나한테 배우려고 예? 했는데 누나 되게 싸가지가 없냐? 그게 아니라 제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표님이 다리로 실드를 치셨습니다. 옆에 못 가게. 다리 게이트, 다리 게이트. 다리 게이트 계세요. 야, 그만.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배우진 조교는 조아름입니다. 근데 대표님 그 술 먹방을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된 게 맞죠? 왜? 상태들이 약 거의 한 3시간 술 먹방 하고 잡아. 여기까지 정말 빨간데 괜찮아요? 너는 왜 선글라스를 썼어? 그러니까 빨간 선글라스를 혼자 쓰고 있어가지고. 긴장하시죠? 예? 아 긴장이 있네. 야, 너무 빠르다 얘들아. 이렇게 빠르게 먹니? 네. 오빠 밑장 간 거예요? 요 정도는 뭐 그냥 애교죠, 애교. 이런 게 밑잔이고 이거는 그냥 솔직히 실수예요. 아니요. 이건 밑잔이 아니지. 아니, 그게 밑잔이고 이거는 섞어먹는 거죠. 완전 이게 밑잔이지. 그냥 섞어먹는 거지. 야 이거 남겨서 뭐하냐? 그냥 먹지. 그게 밑잔이지. 근데 왜 안 먹었냐고. 이거는 섞어먹는 거. 뭘 아니. 근데 그런 밑잔 드립은 먼저 먹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뭐라.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아까 전에 분명히 알아서 먹으라고 강요 안 한다고. 맞소 맞소. 자유롭게 먹으라고. 맞죠 맞죠. 했으면서 왜 갑자기 네. 말을 네. 바꾸노? 아 너? 이 노래 에브리니까. 아 저 무시여가 이 노래. 나윤아. 네? 너 술 언제 처음 먹었어?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중학생 때. 누구랑?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한 14살 때 처음 먹었는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네. 그 약간 국물이 있었어. 놀이터. 아 혹은 뭐 정자. 부산같다고 표현을 하죠. 아 블루포차랑 모르십니까? 아 그건 알지. 그게 헌팅포차일 거 시초 아니에요? 시초죠. 네. 정말 많이 봤어. 나를 헌팅해본 적 있어요? 예? 아 저도 많이 하고 놀았죠. 무슨 멘트? 거기도 요거 되면 나름 잘 돼요. 그니까 무슨 멘트? 그래서 뭐라고? 일단은 알죠? 이니 씨는 이제 대표님 같은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오~ 가서 이제 앉아. 어. 5분 이상 돼? 그럼 이제 제가 가요. 저는 처음 가잖아요? 그럼 3초를 못 있어요. 잠깐만. 왜? 진지한 얘기 하러 와서. 어, 아 맞아. 진지한 얘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세 달 만에 만났어요. 여기 세계 국룰인데 약간 대표님 같은 사람 먼저 이니 씨를 걸지. 그리고 이제 좀 되면 이제 이렇게 해. 어. 내가 가서 이제 탁 하는 거지. 다 포지션 있잖아, 맞잖아요. 맞아. 대표님 헌팅 해보셨어요? 아, 저 많이 했죠. 아니, 진짜요? 아니, 방송할 때 말고. 그러니까 많이 했죠, 나는. 아, 진짜요? 나는 그 우리 같이 일한 홍갱 있잖아. 홍갱아, 나 존나 시켰다니까. 나 포켓몬이었다니까. 가라! 어, 가라! 김인호! 진짜 그랬어? 저기로 와. 찍어주자. 아, 진짜예요, 저 테이블에. 저는 뭐 대천, 경포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전국 다 했을걸요? 야자 타임 한번 하죠. 야, 저도 반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야자 타임이니까. 여하튼 안 할 거야. 아, 아 왜냐면 아, 왜 난 할 말이 많나 보다. 근데 잠깐만. 반말할 수 있으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근데 지금은 못 하니까. 아 그럼 나는 괜찮아. 나한테 반말할. 아니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잠깐. 말 걸기 싫대. 할 말? 아 나 하나 주게. 좋습니다. 어 대답하라고. 네. 진짜 뭐 끄덕끄덕거리면서 뭐 말을 안 해. 네. 아 그래 아윤이가 나 신경 써주는 거다 맞지? 네. 아, 그래 고맙다잉. 잘해보자.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아 잘못한 것 같아요. 맞지. 네. 아 근데 나도 사람을 보면 되게 알잖아요. 네네. 얘 나 존나 싫을걸? 출근하면 대표란 새끼가 존나게 갈고 지랄병 떨고 이게 나 존나 싫을 거야. 근데 저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씨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아니 아윤아 이럴 때 아니니까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나보네. 아닙니다. 아, 맞아. 아니면 차라리 인정하면서 웃음이라도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던 거 있는 거 같잖아. 아 근데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싫다. 아 나 알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한테 대표는 어떤 존재야? 아 근데 진짜 고마우십니다. 뭐가 고마운데? 일단 입사해 주신 것도 진짜 고마우신 거고. 입사를 허락해 주신. 그쵸. 아니 갈구시는 것도 진짜 고마운 거죠. 아 갈군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갈구는 게 왜 고마운 거야? 응원이라고 이제 더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뒤에서 영희 언니가 아윤이 질투하는 걸 봤거든. 어? 같은 신입으로서 영희 언니는 오디오를 잘 채우잖아. 그렇지, 인정이 진짜 인정. 자기가 잘 치고 들어오는데 아윤이는 그걸 아직 못해. 그래서 대표님이 먼저 쳐주시는 게 진짜 많고 레이블에서 어떻게든 아윤이 한번 살려보시겠다. 그치. 한번 많이 도와주신 것도 맞고. 그래서 맞아. 제가 뒤에서 아윤이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길래 이거 말 걸어주면 땡큐 아니냐,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 난 말도 안 걸어준다. 맞아. 난 내가 맨날 혼잣말 한다. 안녕하세요. 아, 고영인데요. 이러면서. 아, 수현이 그러잖아. 왜 자꾸 관심 주냐고. 맞아. 진짜 전 대표님 20살 패티시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20살이면 다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20살만 이렇게 챙겨주니까 자꾸 젊은 사람이 더 잘하는데 20살이라고 자꾸. 아, 아니, 패티시 맞잖아요. 20살이면 다 좋아하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질투가 좀 나긴 나죠. 저희는 기어도 열심히 채우고 오디오 채우고 하는데 입 꼭 다물고 있는데 20살이라고 막 이렇게 챙겨주니까요. 아, 잠깐만요. 20살 패티시 제가 누구 어떤 20살? 그거 뭐 다 아시는 전 성녀 이렇게 했고. 바닥에 그럴 수 있겠다. 35살 때 20살 만나는데 36살 때는 또 20살 패티시인데 왜 20살한테만 관심을 가지나. 아, 맞지. 드디어 있는 말인데요. 드디어 이제 손내들 좀 나오네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취향 존중합니다. 짠. 예? 대표님 시간이 없으세요? 근데 진지하게 있으십니까? 아, 아, 제가 무슨 뭐 변태 할배도 아니고 뭘 자꾸 뭐 20살 패티시가 있대요. 아니, 있을 수도 있죠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아, 저 진짜 솔직히 개인 취향으로 전 좀 나이 많은 거 좋아해요. 연상도 괜찮아요? 저보다 연상은 좀 힘들죠. 근데 항상 말하잖아, 나보다 연상이면 한번 갔다 오거나 혹은 애가 있어. 그건 나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 나도 딱 30살 때까지는 나보다 연상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좀 빡세죠,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약간 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20살 별로예요. 별론 게 아니고 좀 힘들지. 뭐가 힘들어요? 케어하기. 예. 술도 12년, 20년, 30년 중에 가장 비싼 게 30년이야. 회도 숙성회가 맛있어. 아, 맛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영희야. 모든 게 약간 나이 있는 사람이 맛있다. 좀 어느 정도.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김치도 그렇잖아요. 30년 숙성된 게 맛있잖아요. 묵은지 맛있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조혜리 씨랑 썸 탔다고 해서 어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남자들 사이에서는 몇 살이야? 했었을 때 약간 어린 게 네. 맞아. 근데 그거는 만나보지 않은 분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린 게 좋다고 했지만 경험하면 다 혀를 내두르는 게 그겁니다, 진짜. 뭐를? 뭘 가르쳐야 되는데? 어? 진짜 가르치기 힘들어. 아니다. 아이고야. 어차피 제 이미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제가 않죠. 힌트를 할게요. 좀 어느 정도 경험 있으면은 그냥 한 대 툭툭 치면은 알아서 막 그렇죠. 하는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툭툭 치면은 오빠 나 왜 때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예 깨버린다. 그러니까 아 하면 어가 나와야 돼. 아, 전남친 작품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전남친 기술이라면 좀 빡치긴 한데 연애 경험. 그렇지, 그렇지. 네. 눈치와 사회 경험이 약간 필요하죠. 학습 능력. 그렇지, 학습 능력. 맞죠, 맞죠. 만약 머리에 인생 그것도 궁금해. 쟤는 뭔가 존나게 올바르게 살았을 것 같지 않아? 미아 동문. 사람은 단점은 있어, 무조건. 근데 저 친구의 단점은 뭘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 네 인생의 최고 일탈이 뭐야? 근데 난 일탈 해본 적이 사실 없어. 봐봐.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막 약간 엄격한 집안, 약간 그런 집안에서 쭉쭉 살아와가지고. 아, 그래. 약간 막 봐봐. 시골도 무조건. 아,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너 경희대 나왔는데 BJ를 한다 했을 때 반대 없었어? 나도 궁금해. 근데 내가 원래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랑 학교랑 같이 다니다가 방송을 살짝 시작을 해봤어요. 한 3개월만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해서 회사랑 학교랑 방송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방송이랑 학교랑 같이 다닌 거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거야? 응. 와,
뭔가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저는 처음에 시청자가 너무 없어서 신입 역캠은 시청자 한 명, 두 명 차이로 페이지가 달라져요. 그치. 페이지에 있냐, 6페이지에 있냐, 약간 그게 엄청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9명, 막 8명 이러니까. 그래서 막 내 집에 있는 노트북도 켜놓고, 막 핸드폰도 켜놓고, 집에 거실에 있는 TV도 켜놓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시청자 약간 가라로 채워가지고. 가라래! 나 해코 때 그랬어. 아, 근데 진짜 정확히. 나 해코 때. 해코 때 몇 달이었어요? 나 6달이. 진짜로? 아, 6달인데, 거기서 진짜 시청자는 한 명이야. 왠 줄 알아? 진짜? PC방 켜놔. 밖에 거실 컴 켜놔. 내 핸드폰 켜놔. 엄마 한번 켜놔. 진실된 시청자 한 명. 와. 이게 근데 나 신입들이 겪는 고충이긴 하지. 아, 그치.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채팅이 안 올라와. 아, 맞아. 나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앞에 쳐다보고 있는 거. 바꾸고 있는. 근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저런 시절이 있던 애들이 결국 성공해. 진짜로. 아유나, 너가 살면서 가장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낸 적이 아, 말도 안 걸면 안 돼? 나 알아서 뭐라 해. 차라리 우리 잘하는 원이, 바다, 아름이랑 대화를 하자. 근데 여기 대리님도 계십니다. 언니? 여기 네. 알아서 하고 있어. 아유, 나 알아서 안 할까봐 나도 좀 누가 떠먹여주면 좋겠네. 아, 왜 그래, 영희야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빠가 나 좀 떠먹여줄 수 있다. 뭘? 봐봐, 얼마나 잘해요. 그래, 아니, 존나 웃기잖아. 얼마나 잘합니까? 난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시스터는 아윤이 VS 영진이랑 보고 계속해요. 아, 근데 저 솔직히 안 왔다. 아, 근데 여기서 야, 얘한테 한 번씩 돼. 아, 해보자. 시작. 이모라고. 아, 해. 너가 누나야. 고. 나 싫어해. 내 누나. 왜? 누나답지 않아요. 배울 게 없어요, 누나.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전 뭐 어떡합니까? 네, 누나한테 배우려고 네? 했는데. 누나 되게 싸가지가 없냐? 네, 왜요? 아니, 누나한테는 좀 이렇게 잘해야지, 그래도. 야, 나를 이거야. 그래도 누나인데. 누나가 행동하세요, 그러면. 누나답게 행동하는데, 뭐야? 누나답게 하시라고요. 아니, 뭐 존경받길 원해요?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어떡할까요? 한잔 따라오세요. 이게 떠올리네. 너무 고생했어 이놈아. 왜 그래?